깨지지 않아요. 잠을 못 잤더니. 안녕하세요, 최재원 변호사입니다. 보시다시피 예, 야근 중입니다. 할 일은 많고 시간은 없다. 저희 외삼촌이 마약범죄수사대라고 있는데 거기 근무하시거든요. 마약 사건들이 최근에 좀 많이 있다는 걸 좀 알게 됐어요. 또 얼마 전에 또 뉴스 보니까 마약왕? 뭐 이런 사람 잡혔다 이런 기사도 본 것 같고 해서 한번 마약 관련된 거 한번 검색해 보려고 합니다. 마약왕 검거. 여기 있죠. 콜롬비아 군경 마약왕 체포. 최신 기사입니다. 마약 범죄를 오랫동안 앓고 있던 콜롬비아에서 자국 최대 마약 조직 우두머리가 체포됐다. 이제 콜롬비아에도 이제 이 마약왕이 있나 봅니다. 필로폰 같은 거겠죠. 예, 이런 거 마약 하면 안 돼요. 대마초도 마약이고 우리나라는 필로폰도 마약이고 마약 관련 처벌 규정이 굉장히 셉니다. 이제 가끔 누가 질문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안 되면 다른 나라 가서 마약하면 안 되냐? 안 됩니다. 형법 딱 있어요. 형법 규정에 보면 여기 나오죠.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속지주의라고 그래요. 속지주의. 우리나라 영토 내에서 이제 일어나는 범죄에 대해서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별하지 않고 다 처벌한다. 그리고 제3조에 나오는 것은 이제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도 적용한다. 우리나라 사람인데 외국 가서 이제 죄를 범한 경우에 처벌하냐 안 하냐.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이 됩니다. 이건 속인주의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우리나라 형법은 속지주의인데 속인주의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외국에 가서도 마약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가끔 이제 유학생들이 마약을 접하고 오는 경우가 많아요. 허용되는 국가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도 안 됩니다. 대마초 허용하는 국가가 있을 거예요. 허용 국가. 룩셈부르크 대마초 합법화. 유럽의 대마바람 분화. 룩셈부르크가 가정 내 대마초 재배와 사용을 합법화한다. 최근 기사입니다. 요즘 마약 관련된 기사들이 많네요. 그렇죠. 뉴욕도 대마초 합법화라고 나오네요. 뉴욕 대마초 합법화. 내년부터 미국 뉴욕주에서 대마초 흡연이 가능해질 것 같다. 미국도 일부 주는 대마초 허용되는 주가 있습니다. 대마초 허용 제가 기사를 본 것 같은데 멕시코. 이었죠. 멕시코 대법원 기호용 대마초 허용해줬다. 멕시코 대법원이 의회에 묶여있던 기호용 대마초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을 통과하는 문을 열어젖혔다. 기호용 대마초를 소비하고 집에서 재배도 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근데 멕시코 인구가 한 1억 한 2천 정도 됩니다. 좀 엄청나겠네요. 대마초를 영어로 마리화나라고 하거든요. 마리화나 허용하는 국가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봅시다. Legalization Country. 나오네요. 마리화나를 또 영어로 카나비라고도 합니다. 카나비의 어떤 즐길거리용 정도로 사용하는 것을 이제 합법화한 나라는 캐나다랑 조지아, 멕시코, 남아프리카, 그리고 우루과이 18개의 주와 2개의 지역, 콜롬비아의 미국이 그렇고 오스트레일리안 캐피털 테리토리 또 마리화나가 합법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예전에 사건에서 마리화나를 그 유학 갔다가 접하고 온 친구들을 보면 호주에 갔다가 마리화나 접하고 온 친구들 많았어요. 국가가 꽤 됩니다. 그럼 리크리에이셔널 유즈라고 하는데 리크리에이셔널 유즈는 뭐냐? 리크리에이셔널 유즈 즐거움을 위해서 의학적인 용도로 쓰는 게 아닌 것을 이제 리크리에이셔널 유즈라고 합니다.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거 아니고 기호식품 정도 쓰는 것은 허용한다 이런 말인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마리화나의 어떤 사용이나 소지가 연방법에 따르면은 불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18개 주에서는 단순 기호용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합법화하고 있다. 이게 굉장히 예외적인 거죠. 미국 가신다고 해도 미국 뭐 마리화나 다 합법화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요즘 보면 신종 마약이라 그래가지고 뭐 많아요. 그 유흥업소나 아니면 주점이나 이런 데서 막 신종 마약을 거래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신종 마약도 마약 관련 그 법률 규정에 다 적용이 되고 단속이 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체의 마약성 약품들을 섭취하는 거나 소지하는 걸 다 불법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입국하거나 할 때 제가 짐이 많아서 그런데 이거 좀 들고 가주세요 그럼 함부로 그런 거 받아가지고 입고 갈 때 들고 와주면 그러면 안 됩니다.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만에 하나 안에 불법적인 물건이 있었다 걸렸다 이러면 이제 빼박이죠. 단속되면 큰일 납니다. 네, 그런 것들 소소하게 설명드렸네요. 하여튼 오늘은 마약 관련돼서 주의할 것들 관련된 것들 조금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에도 혹시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는 게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